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스윙은 여러분의 골프를 살려드릴 겁니다. 오늘 개념 파괴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의 개념 파괴 대상은요, 골반 턴을 하라 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골반 턴을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거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스코어가 안정되게 70대 초중반을 치고 있다면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초급 중급 골퍼임에도 불구하고 골반을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또 여러분의 몸은 얼마 안 있어 망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골반 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벤 호건의 거의 바이블과 같은 파이브 스윙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강조하고 있죠? 바로 하체 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벤 호건님의 스윙을 보게 되면 그 샤프트 라인이 거의 근접하죠? 거의 팔 라인이 아니라 거의 옆으로 싹 들어가는 그 샤프트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짐 하디가 얘기했던 원플레인, 투플레인으로 나눴을 때는 그냥 원플레인에 가까운 그런 스윙이죠.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거는 골반 턴, 하체 턴으로 스타트를 하는 게 골프 스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선수들이나 아주 초상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레슨이 들어간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골반 턴에 대해서 누군가가 레슨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조만간에 여러분의 골프를 망치게 될 거고 몸도 망치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골반이라는 건요, 정말 상급자, 초상급자, 정말 감각적으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진 사람이 쓸 수 있는 기관이에요. 심지어 제가 골반에 대한 레슨을, 컨벤셔널 스윙 레슨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을 때 하긴 했었어요. 들어, 돌려. 하지만 들어, 돌려 순간에도 골반을 돌리라고 한 것보다는 이 가슴 통을 돌리라고 레슨을 했었습니다. 골반은 언제 배우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골반이라는 건 처음에 골프를 시작을 할 때 오른손으로, 왜냐하면 오른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이 여러분들이 익혀진 후에 뭘 배우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칠 수 있는 스윙을 배워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으로 칠 수 있는 걸로도 얼마든지 싱글을 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탄도와 그리고 멋진 아크를 위해서는 왼손으로 이렇게 치는, 왼손으로 샤프트 라인도 하고 왼손으로 챔질도 하고 왼손으로 먹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슨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른손 왼손을 내가 다룰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칠 수가 있어요. 드로우를 칠 수도 있고 페이드도 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손은 골프를 시작을 했을 때 최소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아 우리가 왜 명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실리로서 공을 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어디까지나 레저 스포츠를 하겠다고 골프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프로 스포츠를 배우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아직까지도 레저 스포츠 상황이에요. 오른손 쓰는 거, 왼손 쓰는 거 다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옥스윙에서도 이거는 일반 골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이 뭐냐면 왼 어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손도 이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왼 어깨를 앞으로, 왼 어깨를 뒤로 해서 왼 어깨를 앞으로, 왼 어깨를 뒤로. 그러니까 손을 갖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왼 어깨 앞으로, 왼 어깨 뒤로 이러한 스윙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상급자 레벨이었어요. 이게 뭐 중급 위에서 상급 그 사이의 레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을 치게 되면 선수들이 손 쓰지 마라, 손 쓰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손 쓰지 마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선수들이 몸을 너무너무 잘 쓰는데
손을 쓰면 이런 식으로 사나운 구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싫어. 왜? 핀으로부터 멀어져. 전제 조건은 지들처럼 공을 잘 맞춘다는 가정하에, 공을 잘 맞춘다는 가정하에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도 못 맞춰. 아니 맞히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0개 치면 10개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뒷땅 치고 탑볼 치는데 무슨 플레이를 해. 그런 걸 위해서 손을 살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된 상태에서 왼 어깨 안으로, 왼 어깨 밖으로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럼 대망의 뭐가 나와요? 드디어 컨벤셔널 스윙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난 이제 어깨로 막 요리할 수 있어요. 왼 어깨 앞으로, 왼 어깨 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옥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깨를 쓸 때는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으세요. 왜? 주도권을 손이 가진 게 아니라 어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이 방정 떨면 안 돼. 약간은 쥐고 있어. 그래도 손은 일할 거 다 해야 안 해. 해. 왜? 이골라게 연습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왼 어깨가 그립을 조금 단단하게 잡죠. 왜? 이게 손이 덜렁거리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왼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고 왼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져요. 약간의 푸시드로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공은 쭉 뻗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즉 스윙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오 이거 많이 본 스윙인데, 아래로 떨어지고 아 위로 올라가고, 왼 어깨만 보세요. 왼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오 이거 많이 본 스윙인데, 이거 지금 내가 골프 배운 지 6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스윙인데 겁나게 안 되는 그 스윙, 그거 컨벤셔널 스윙 그건데, 이 정도 와야지 지금 어깨를 이 정도 쓰는 거예요. 이 정도 와야.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골반, 골반. 지금 요 위에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골반을 쓰게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어깨를 아래로 넣었다가 위로 올려서 공을 이렇게 똑바로 치는 그 스윙을 거리를 포기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만 홀인원 좀 해보겠다고 만들 수 있는 이 스윙도 지금 내 인생에 한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골반을 돌리게 한다고? 죽으란 소리죠. 죽으란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상 상급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왼 어깨 아래로, 왼 어깨 위로 올리면 공은 진짜 똑바로 칠 수 있지만 비거리를 뺏긴다고 했어요. 비거리를 뺏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들이 들고 나온 게 골반 턴이에요. 골반 턴을 어깨를 밑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깨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 아래로 넣고 골반을 돌리게 해요. 골반을 돌리게 합니다. 그럼 몸의 회전이 엄청 빨라지거든. 왜? 지면 발력에 무슨 여기서부터 무슨 뭐 여러분들 뭐 추종한다는 무슨 뭐 쥐지 뭐 밟고 무릎 벌리고 골반 열고 이 정도 레벨이 될 때 지금 저는 골반 한번 썼더니 막 몸이 욱신거려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이고 큰 오산입니다. 골반을 돌렸을 때 상체가 유기적으로 모두 협조가 된 상태에서 그 스윙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근데 골반을 쓰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골반을 돌리라는 레슨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망할 거예요. 조만간에. 그리고 잡히지도, 아니 뭐 하긴 뭐 망할 것도 없겠지. 망할 것도 없을 거야. 아직 뭐 돼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월세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골반을 돌리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한 이 위의 단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골반도 팍팍 쓰면 안 돼요. 백스윙 간 상태에서 골반도 살살 돌리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무릎 나가요. 발목 나가요. 여러분들이 뭐 20대 몸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말 체력이 좋고 그런 상태로 골프를 하고 있다면 조금 시도해봄직하나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세요.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심한지. 아시겠어요? 개념 파괴 레슨 드려요. 골반 쓰라는 그런 레슨을 주변에서 하고 있다면 바로 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상할 거예요.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의 골프가 상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된 분들 그리고 나름 잘하고 있다면 골반 써도 됩니다. 골반도 처음부터 세게 열지 말고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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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세요. 뭐 무릎 열고 이런 거 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몸 책임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테스트 상대밖에 안 될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